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즈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되게 그 신기한 라면을 봤어요. 치즈25에서 제주 해녀 해물라면하고 그리고 독도사랑 새우라면이 있더라고요. 되게 할 말 많은데 독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제주도 라면이 독도 라면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도가 계속 그런 외교적 마찰이 좀 있으니까 외교적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 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독도에요. 그 실제로 거주하는 민간인이 한 가구밖에 없어요. 한 가구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독도에서 그 나는 그런 해물들을 약간 그런 상용화를 좀 시켜야, 그러니까 사실 독도가 완벽한 그런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의 조건 영토가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이 행정적 경제적 기능을 하는 그런 영토로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그 독도사랑 라면을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독도사랑 이 새우라면 수익금의 일부는 바로 독도 발전에 쓰여진다고, 독도 발전에 기부가 된다고. 아, 이게 이번에 노렸네. 근데 스프 중에 새우는 그 국산 새우가 13.77%인데 새우의 비중 중에 58%가 국산 새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역시 이 제주 해녀 해물 이거는 왠지 그 독도만 독도만 만들기는 약간 조금 그냥 거시기 하니까 보통 뭐 이런 거 그 편의점에서 상품 나올 밑에 상품 나올 때 그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 제주도의 그 해물라면, 여기는 이제 제주도 호라, 소라, 뭐 오징어, 홍합, 뭐 새우 뭐 이런 거를 혼합해서 그 끓였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종류 모두 전자레인지가 조리가 돼요. 그 이 제주도 해물라면에는 그 제주도 해물라면에는 여기 이제 막 그런 분말 스프하고 건더기 스프가 따로 봉지에 포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독도 라면에는요, 지금 아래 건더기 스프가 깔려 있어요. 건더기 스프가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새우 건더기만 따로 스프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라면 모두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하거든요.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서 한번 전자레인지에 그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면 이거 보통 한 2분 정도 끓이면 되죠. 전자레인지 조리 1000W면 3분이네. 네, 일단은 그러면 끓여보고 올게요. 끓여보는 동안 저는 그냥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같이 먹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담겨 왔는데, 이거 제주 해녀라면은 면발이 조금 굵어서 한 3분 정도 데피라고 하는데, 이 독도 사랑 라면은 사실 2분 30초로 데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거 3분 됩니다.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주 해녀라면 일단 좀 한번 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뭐 오징어도 있고요. 뭐 소라도 있고요. 새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미역건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그냥 각종 해물 건더기들이 되게 그냥 여러 종류로 그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 그 해물라면이에요. 약간 그 진하게 얼큰한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칼칼한 느낌 드는 거. 약간 그 해물짬뽕? 약간 해물짬뽕 라면, 약간 해물짬뽕 라면보다는 조금 덜 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독도사랑 라면. 자, 이것도 제가 좀 원래 대피라는 시간보다 더 많이 대피를 걸어가지고 건더기는 굉장히 많아요. 새우 건더기를 따로 넣어줬을 정도고요. 그래서 면을 너무 오래 데워버렸어. 너무 뜨거. 잘 뜨거. 그래서 여기 새우 건더기가 요모양양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역시 국물도 지금 국물이 거의 뭐 쫄아버렸는데? 국물 리뷰는 제가 좀 더 먹고 리뷰는 한번 좀 국물 리뷰는 좀 이따가 면 먹고 다시 해볼게요. 다 먹어보긴 했는데 일단은 이 제주 해녀 라면하고 독도사랑 라면보다 향이 굉장히 강해요. 라면도 둘 다 이제 해물 베이스의 라면이다 보니까 그 해물 향이 굉장히 강해서 좀 이런 거에 그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뭐 미리 뭐 새우라든지 뭐 호박이라든지 각종 그런 그 갑각류 알러지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좀 챙겨서 조절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거 제주 해녀 해물 라면 국물이 굉장히 뭔가 그 깔끔하게 얼큰했어요. 깔끔하게 얼큰했고 예전에 막 그 막 봉지 라면을 해물 라면 끓여 먹는 약간 그 모듬 해물 탕면이라고 했잖아요. 저 가끔 막 그 라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 라면 지금도 잘 찾아보면 팔기는 팔아요. 근데 모듬 해물 탕면 그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물론 모듬 해물 탕면하고 그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모듬 해물 탕면이 좀 더 좋긴 한데 이거 제주 해물 라면은 원래 오뚜기에서 만들었고요. 이게 독도 사랑 라면은 독도 사랑 라면은 팔도에서 만들었네요. 팔도에서 만들었고, 이제 독도 사랑 라면은 원래 그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하라는 시간보다 제가 30초를 더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초를 더 해버리니까 여기 지금 이 종이 그릇 자국 보이시죠? 젓가락 자국이거든요. 거의 뭐 국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향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이제 얼큰한 쪽은 이 제주 해녀 라면 쪽이 살짝 더 얼큰하고요. 이 독도 사랑 새우 라면은요. 여기는 얼큰하다기보다는 향이 조금 더 강해요. 향이 조금 더 강한 걸로 모르겠어요. 이 해물라 근데 이 제주 해녀 해물 라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해물 라면 중에 굳이 비교해서 리뷰할 만한 라면이 그 속초 홍게라면이라고 그 뭐냐 CU에서 파는 그 라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GS29 리테일이고 그 CU에서 파는 그 속초 홍게라면 그거하고 약간 좀 그냥 속초 거하고 제주도 거하고 그냥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독도 새우 라면은요 그렇게까지 뭐 많이 안 찾아봐도 뭐
리뷰할 만한 딱 그 비교할 만한 그 대상이 있죠. 농심 새우탕. 그 농심 새우탕을 하면 그거하고 한번 좀 비교해보면 또 어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 농심 새우탕면보다 이 독도사랑 새우라면이 좀 더 향이 강해 제 느낌은. 그래서 뭐 관련 제가 관련 그런 편의점 라면들 각종 그런 라면 리뷰들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좀 그냥 비교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겠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좀 더 이 리뷰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좀 더 있으면 그러면 제가 차라리 그러면 딱 그 라면들로 딱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회를 언제든 드리겠어요. 어쨌든 둘 다 이제 그 제주도 해녀를 위한 기부 그리고 독도의 발전을 위한 기부를 위해서 이 GS 리테일하고 오뚜기 팔뚜 여기서 이제 함께 제휴를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맛도 뭐 딱히 나쁘진 않아요. 맛도 딱히 나쁘진 않는데 가격을 감안하면 그 가격 대비 맛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자주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가격을 계속 부담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는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른 콘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지금 저는 한번 이 독도 사랑 새우맛 라면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물조도 좀 어떻게든 성공했고 간장이 그런지 하고 제주 해녀라면 그 3분 빈번이 2분 30초거든요. 이번에 그거 조절해서 잘 해봤는데 뭐 국물도 충분히 남았고 네, 건더기 되게 풍성해요. 건더기 되게 풍성하고 자 이번엔 좀 더 다시 먹어보고 다시 그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국물이 좀 남았어요. 국물 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이거 국물의 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 매운 깊이는 약간 그 제주도 그 해녀 그 제주 해녀라 해물라면 그게 조금 더 매운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그 이거는 그 뭐냐 팔도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농심의 새우탕면보다는 되게 향이 강해요. 향이 굉장히 강해서 일단 좀 그런 느낌상 매워요. 제주 해녀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향으로 매워요. 어쨌든 뭐 얼큰한 해물 계통의 라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 뭐 먹어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네 저는 리뷰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